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면 하는 100일 잔치 왜 하는지 알고 계세요, 정디? 글쎄요, 왜요? 100일이란 시간 동안 위험한 고비도 넘기고 면역력도 갖추고 앞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된 걸 축하하는 거라고 합니다. 오, 100일이란 시간 정말 특별한 거였네요. 네, 그렇게 특별한 100일을 저희 우정 DJ도 며칠 전 넘겼습니다. 와우, 예스. 네, 100일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던 거 함께해준 우리 경친들 덕분이겠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시간.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저희는 NF 정원 선우입니다. 2022년 6월 5일 일요일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엔하이픈의 Attention Please로 문 열었습니다. 와우, 경청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청이 DJ 빨간 머리로 온 정디 정원, 와우, 깜짝 머리로 온 우디 선우입니다. 와우, 예스. 와우, 오늘은 박수 좀 더 오래 치고 가죠. 예스. 자, 이제 정확히는 오늘 이제 DJ 된 지 106일째라고 돼요. 106일째라고 해요. 106일. 네. 와, 100일이 벌써 넘었네요. 그쵸. 와, 진짜 시간 진짜 빠르네요. 진짜 온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100일 넘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네, 일단 저부터 소감을 얘기하자면, 와, 제가 일단 우디로서 뭔가 이렇게 100일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이렇게 경친들을 만나고 이렇게 라디오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시간이었고요. 물론 뭔가 마무리하는 것 같지만 네, 아무튼 정말 네, 이런 시간 너무너무 좋고 앞으로 계속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오, 시상식 같네요. 정말 모두 경친들 덕분입니다. 네. 네, 정리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라디오를 원래 하고 싶었는데 약간 이 경청 하면서 뭔가 처음 했을 때보다 그래도 좀 는 것 같아요. 많이 늘었어요. 네, 진짜 처음보다 확실히 네. 는 것 같아서 약간 진짜 우리 경청이 되게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올 때마다 힐링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경친들 일주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희는 일주일 사이에 저희가 네. 또 다음 앨범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네, 정말 많이 춤 연습도 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네. 근데 또 일주일 사이에 또 엄청 더워졌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사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그냥 반팔티에 니트 이 정도 그냥 챙겨서 다녔는데 이제 니트 못 입죠. 네, 요즘에는 진짜 그냥 긴팔티 하나, 셔츠 하나. 네. 진짜 저도 반팔 많이 입게 된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진짜 반팔만 많이 입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네. 네, 정디, 오늘은 경진이랑 뭐 하면서 놀까요? 네, 오늘은 요즘 화제인 분들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떤 분들이죠? 이제 SNS를 뜨겁게 달구며 역주행의 신화를 일으킨 DKZ인데요. DKZ가 또 여섯 번째 미니앨범 활동을 마치고 오늘 경청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야, 네, 활동 비하인드부터 멤버들의 새로운 매력까지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네, 경친들은 지금부터 DKZ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1045, 유료 문자, 무료인 반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추첨을 통해서 DKZ 사인 앨범 드립니다. DKZ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경친들의 오늘의 TMI부터 한번 받아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은? 오우. 네, 노래 들으면서 보내주세요. 네, 저희는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백예린의 물고기. 백예린의 물고기였습니다. 예. 내가 되고 싶은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은? 이제 경친들의 TMI 들어보기 전에 저희부터 하나씩 말해볼까요? 말해볼까요? 성디는 혹시 뭐 있으세요? 우디는요? 왜요? 제가 맨날 질문하면 다시 역질문 하시더라고요. 네. 우디는요? 일단 저는 네. 영화 속 주인공, 저 요즘 살짝 SF 판타지의 뭔가 히어로물의 살짝 그런 주인공이 돼가지고 뭔가 이제 나도 뭔가 이 지구를 위해서 싸우고 뭔가 그런 에너지를 가진 히어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 그래서 네? 무슨 그래가지고 저는 살짝 아이언맨도 좀 좋아하고 스파이더맨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는 이제
그 호크아이 분 너무 좋아하고요. 네. 캡틴 아메리카 너무 좋아. 네. 아 사실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예. 그냥 그런 나도 뭔가 이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예. 뭔가 이렇게 뭔가 주인공이 돼서 이게 이 지구를 위해 싸울 수 있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정말 되고 싶다. 그런 사람. 네. 지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네. 정디는요? 저는 전 약간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영화에서 하는 사람. 약간 뭐가 있지? 우디처럼 뭔가 초능력을 쓴다든지 약간 날아다니다든지 뭔가 뭐가 있을까요? 전 알라딘? 알라딘 좋아하시잖아요. 네, 알라딘 이거 비비면은 진이 나와가지고 딱 하시잖아요. 소원 비는 거. 혹시 소원 비면 어떤 소원일 거예요? 첫 번째 소원은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오. 네, 내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딱 내 앞에 초콜릿 세 개가 있다 하면 딱 세 개 생기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진짜 다 이루어지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픈 사람이 다 안 아파지는 거. 너무 좋아요. 그렇죠. 저 딱 필요하네요 지금. 그렇죠. 세 번째는 소원이 세 개 생기는 거, 세 개 더 생기는 거. 이제 그렇게 계속 연장선을 타면은 무한으로 이제 무한력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사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해도 그죠 다 할 수 있죠. 그냥 그거 자체가 마법이에요. 좋은 소원이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경친들은 그럼 뭐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또 마유마유님께서 저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나오는 찰리가 아니라 움파룸파가 되고 싶다고. 일할 때 맛있는 과자를 먹을 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고 굉장히 부러워요. 그 공장에 취직하고 싶다고. 그 움파룸파가 그 난장이 네. 난쟁이 그분들이죠. 그 노래 그 있었는데 막 움파 이런 거 있었는데 그 노래가 진짜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저도 진짜 그 영화 진짜 많이 봤어요. 저도 진짜 재밌게 봤어요 진짜. 네. 짱. 그리고 또 서현님께서 저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김해나가 되고 싶어요. 해나. 스카이캐슬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권력을 이용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지만 해나는 스스로 노력해서 자신의 힘으로 성장하려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아 이분.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못 봐가지고 그 노래만 알아요. We Are Lie 이거. 아 We Are Lie. 네. 아 근데 이 해나님이 진짜 멋있는 분인데 좀 안 좋은 그런 결말을 맞이하셔서 저도 너무 안타깝긴 한데 네, 저는 그것만 아니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아이언맨이나 네. 알라딘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면 서현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또 정희님께서 저는 25, 21에 나오는 나희도가 되어보고 싶어요. 자신의 꿈을 위해 뭐든지 하고 결국 해내는 희도의 모습이 멋있어서요 라고. 아, 희도 정말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아 매력적인가요? 네, 네. 정말 펜싱도 너무 잘하고 성격이 진짜 이렇게 뭔가 점점 성장해 나가는 이런 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지인 느낌인데요? 지인인가 아는 사람인가요? 저 이 드라마 봤을 때 완전 진짜 지금 내적 친밀감이 정말 완전 맥스군요. 네. 저 희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구지님께서 현재 법학과를 희망하는 고3입니다. 저는 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를 보고 거기에 나오는 판사님들처럼 평등과 정의를 지키는 그런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중요하죠. 근데 딱 이렇게 롤모델을 잡고 이렇게 딱 하시면은 진짜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금 느꼈는데 제가 드라마를 진짜 안 보는군요. 나오는 드라마 적적 모르는 드라마밖에 없어요. 다 모르시는구나. 네. 그럴 수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여빈이님께서 저는 짱구. 네, 저는 짱구는 못 말려요. 짱구가 되고 싶어요. 짱구처럼 낮에 일찍 어린이집 갔다가 집에 와서 애니메이션도 보고 간식도 먹고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웃고 떠들던 사소했던 일상이 그려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 저도 공감합니다 진짜. 저 사실 짱구가 가장 부러운 점은 나이 안 먹는 게 제일 부럽지 않나요? 평생 다섯 살이니까 너무 부러워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서현이님께서 스파이더맨이 되고 싶어요. 여름엔 너무 덥고 걷기 싫을 때 웹스윙으로 이동하는 거 상상만 해도 짜릿해요. 슉슉.
맞아. 나 이겨져. 숭. 저, 에. 시원하겠다. 진짜 시원하겠다. 네, 저는 네, 뿡니님께서 영어 위플래시 속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드럼치는. 다재다능함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딱 하나에 미친 듯이 몰두해보고 싶습니다. 위플래시 주인공이 드럼에 몰두했던 것처럼 우디 정디는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은지도 궁금해요. 아, 라고. 뭘 하고 싶으신가요? 하, 저요? 그러게요. 저 민초 먹기 막 이런 거. 아, 민초 먹어야 되는데. 아, 근데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직업으로서 딱 이것도 직업이니까. 저... 아, 이군요. 약간 딱 뭔가 그냥 하는 거 띵. 딱... 예, 약간 딱 하는 거. 저는 딱 제 행복을 위해 살고 싶어요. 네? 아, 그렇군요. 아,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 너무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저는 맞아요. 하나부터 고를 수 없습니다. 저번 시간부터 이제 행복을 되게 중요시하네요. 맞아요. 우리가. 저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 중요합니다. 네. 네, 행복하세요. 아우, 저희 모두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집중할 수 있다면. 아유, 어렵긴 해. 저는 그냥 이분은 드럼 하셨으니까 저는 춤 노래 하겠습니다. 어차피 뭔가 직업도 뭔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직업이니까 그죠. 이러면 우리 우디가 약간 이상해지죠? 아니죠. 저도 이제 춤 노래 하면 행복하니까 저는 행복을 위해 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것도 맞는 거죠. 아, 그것도 맞는 거예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경친들 계속해서 문자와 반디 보내주시고요.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친구들 베프렌즈 쇼핑몰에서 북스토리즈 부틸라이트 독서노트, 사랑스러운 호랑이 캐릭터 브랜드 우직 타이거에서 홀로그램 멀티파우치, 성장이면 시대정신 생각하는 사계절 출판사에서 도서, 마음과 마음을 잇는 비스켓 게임즈에서 질문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퀘스천 카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스쿨뮤직에서 우크렐레, 성장기 어린이 전용 화장품 굿타임 포키즈에서 목욕 제품, 김포 게으른 농부에서 재배한 쌀로 만든 초질 일관 즉석 덕국, 건강을 생각하는 다양에서 훈제 슬라이스 세트, 아로마 전문몰 맑은 담에서 아로마 힐링 세트를 드립니다. 네. 드리는 선물이 좀 추가가 됐죠? 네. 네. 좋아요. 주목해주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저스틴 비버의 Off My Face, 그리고 스테파니 포에트리의 I Love You 3000. 다들 양팔 벌려서 나란히 간격 맞추고. 야! 넓게 좀 서봐. 표정들이 왜 그래? 너네 체육학 실려? 아, 아니요. 아, 싫어! 아, 체육 완전 하고 싶은데요. 아, 날도 더운데 시키는 거 가슴이 나. 거기 김선우! 아, 너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야, 너 어디 아프냐? 응? 아, 쌤, 얘 체육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예요. 야, 김선우, 표정 펴라, 어? 체육쌤 속상하시겠다. 야, 양정 뭐라 그랬냐? 나 아니거든? 내가 어제 체육하기 싫다고 그래. 쌤, 저 체육 완전 사랑해요. 진짜 알라뷰 체육, 체육장? 아, 그래? 선우가 체육을 사는 줄 몰랐네. 그럼 오늘은 우리 선우를 위해 선생님이 아주 제대로 운동을 시켜주도록 하겠다. 아, 알겠냐? 아, 나이스. 어? 네. 네. 자, 팔 벌려 뛰기 20회 쉴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오케이. 자, 좋고. 자, 다음은 팔굽혀펴기. 자그마치 30회 실시다. 자, 100만 21! 100만 22! 100만 24! 자, 100만 24! 24! 아유, 도대체 엉뚱을 얼마나 하는 거야? 그냥 대충 하고 끝났지. 진짜, 쌤, 왜 저러지, 진짜? 짜증나! 뭐하냐? 계속 똑바로 쳐라. 응? 아, 그래 김선우, 그게 뭐냐? 딱 똑바로 각 맞춰서 정확히 딱 내려가야지. 야, 나 진짜 하고 있거든? 넌 이제 할 거나 해라. 나 할 거 다 했는데. 응? 빨리 팔굽혀펴기 제대로 하라고 김선우. 아, 어쩌라고? 나 진짜 하기 싫다고. 정해. 선우 지금 뭐라고 했냐? 체육하기 싫다고 한 거 맞냐? 어? 아? 네? 응? 어? 아, 쌤, 그게 아니라요. 네,
그게 맞아요, 쌤. 얘 아까부터 재혁하기 싫어서 짜증 내고 막 궁시렁거리고 제대로 안 한 거 막 진짜 제대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래. 나 체육 싫다. 어쩔래? 막 그냥 그늘에 앉아서 게임도 하고 싶다고. 김선우! 누가 수업 시간에 큰 소리대 조용히 하고 집중해. 하나, 둘, 셋, 넷. 몰라요, 몰라. 나 안 해. 나 체육 안 할 거야. 나 잡지 마. 됐어, 일곱, 여덟. 응답하라 경청스쿨, 오늘은 체육 시간을 함께했죠. 그렇습니다. 첫 시간이네요. 체육 시간에 이렇게까지 활발하게 파구벽벽이랑 뭐 이렇게 뛰기 한 건 처음이죠. 네, 좀 네.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100만 20개를.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체육 시간에 이렇게까지 하는 건 없겠죠. 네. 네. 네, 또 상황극 속에서 선우는 체육을 너무 하기 싫어했잖아요. 아, 근데 저는 체육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그래요? 아, 정말요? 저는 아, 실제로? 원래 실제로는 체육을 좋아해가지고. 아, 운동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 체육 시간 되게 좋아했고. 네, 그랬는데 혹시 정디는 또 어땠나요? 저도 체육 되게 좋아했어요. 체육이 약간 페이보릿 과목. 네, 저도 네. 거의 모든 학생이 사실 그렇거든요. 그죠? 아, 체육 얼마나 재밌는데. 네. 약간 체육 쌤이 제일 프리해요. 웬만하면. 아, 맞아요. 아~ 뭔지 아시죠? 그냥 해. 놀아. 야, 그냥 해. 뭐해.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권장님은 어떠셨어요? 그때 그 시절 약간. 그때 그 시절이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때는 선생님들이 아주 무서웠기 때문에 예 체육도 예 좀 빡빡했다라고 아~ 할 수 있는데. 저도 체육 굉장히 좋아했고 아, 뭐 국어, 음악 이런 예체능을 저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재밌죠. 신나잖아요. 사실 지루한 것보다는 그런 게 맞아, 잘 움직이는 게 나아요. 맞아요. 네. 사실 좀 지루하잖아요, 수학 이런 거. 그죠. 네, 하지만 또 꽁트 속 선우는 굉장히 체육을 싫어했죠. 너무 싫어했다. 너무 리얼해가지고 네. 진짜 좋았어요. 또 이제 실제로 선우 같은 친구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약간 체육 시간에 꺼려하는 경우 꽤 있지 않나요? 아, 그렇죠. 뭐 저희야 체육을 다 좋다고 하지만 그런 친구들 당연히 있을 텐데요. 그런 와중에 좀 관련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특히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바깥에서 하는 활동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쵸. 우리 학생들의 체력량이 좀 줄어들었다는 아.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실질적인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 건강 체력 평가에 하위 등급 학생 비율이 전체에서 17.7%까지 네, 상승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체력 하위 등급이라는 게 솔직히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해마다 학생 건강 검사 규칙에 따른 이 신체 능력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검사를 하고 나면 우리 학생들의 이제 심폐지구력, 뭐 유연성, 근력 그리고 근지구력, 순발력, 비만 요런 다섯 개 체력 요소를 측정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점수로 또 환산을 합니다. 우리가 참 싫어하는 그 점수로 아이고야, 예, 점수. 환산을 하는데 아이고.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요. 그런데 20점 단위로 5등급까지 판정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하위에 속한다라고 하면 이제 20점 이하다. 그러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듣고 보니까 생각보다 체력 문제가 되게 큰 것 같은데 약간 청소년기에는 한창 자라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만큼 운동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체육사랑 정원사랑. 맞아요. 청소년기는 사실 신체적으로 또 이 체력이 좀 완성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좀 많이 좀 몸이 움직여야 되는 시기인데 그래서 이때는 우리 청소년들이 좀 운동을 좀 열심히 해둬야 뭐 심폐 능력을 좀 향상시켜서 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다던가 그리고 또 활동 근육량을 이 시기에 길러야 또 기초 대사량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비만도 좀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대사증후군 발생률 같은 것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에 체력을 단련을 좀 시켜놔야 하는 건데 그래야 성인이 됐을 때도 이 삶을 지탱하는 활력소를 잘 챙겨둘 수 있죠. 10대 때 좀 체력을 이렇게 좀 킵해야 하나요? 네. 20대 때 덜 힘들 맞는 것 같아요. 에이. 맞아요. 에이. 아, 20대 선우 씨가 굉장히 공감을 하네요. 지금 한 살 차인데. 아이고 체력이 많이 느껴요? 네. 좀 큰 것 같더라고 생각보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20살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도 이제 우디 정디가 아직은 좀 법적으로는 청소년에 속하는 나이거든요. 그죠. 아, 평소에 좀 각각 지금 운동을 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솔직히 뭐 춤추고 이런 거 말고 춤추는 거 말고요. 네, 그게 운동입니다. 뭐 말고요. 사실 춤이 운동이긴 합니다. 저희 춤이 진짜 저희 춤 진짜 운동이에요. 진짜. 진짜요? 네.
웬만한 이게... 운동을 따라갈 수 없어요. 특히 어느 곡이 좀 운동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나요? 저희 이번 네 이번 네, 타이틀곡이 네, 이번 신곡이 아... 조금 힘들기도 하고 네. 저번 것도 좀 힘들기도 맞아요. 했고 네. 근데 그만큼 멋있어서 좋습니다. 맞아요. 또 그렇군요. 멤버들은 형들 네 명 따로 이제 세 명 네. 정도는 따로 운동을 해요. 아 그래 어떤 운동을 이제 헬스 하면 아, 헬스를 네. PT 정말 네. 아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네. 오 그러니까 춤으로 운동을 대신하고 있다. 춤을 추느라 운동을 할 시간도 없고 그걸로 진짜 근육량이나 뭐 이런 뭐 호흡 될 것 같은데요? 어, 네 체력은 진짜 네, 많이 맞아요. 늘어요. 맞아요. 네, 체력은 진짜 많이 늘어요. 그러면 만약에 좀 운동을 한다면 앞으로 좀 이런 거는 좀 운동으로 해보고 싶다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번에 그 MC를 할 일이 한번 있었어요. 스페셜 아~ MC 그 음악 방송 스페셜 MC를 할 일이 한번 있었는데 휴가를 갔다 와서 살이 갑자기 찐 거예요 얼굴에. 그래갖고 와 이거 큰일 났다. 아~ 나가야 되는데 화면에. 전날에 런닝머신을 진짜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래갖고 한 1.5 그 정도 빼가지고. 전날 했는데요? 네. 얼마나 뛴 거예요? 아 그냥 땀. 그러니까 몇 시간 했나? 뭐 입고 뛰었어요. 땀복 같은 네, 거. 그래갖고. 어, 이제 그래야 좀 효과가. 얼굴 살은 확실히 땀을 빼야지. 이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유산소. 해보고 싶은 건 이제 유산소 운동. 네, 제가 유산소 운동을 좋아해요. 아, 오. 힘든 만큼 뭔가 끝나고 나서 그만큼 보여서. 네. 오, 그럼 우디는 만약에 뭐 해보고 싶은 운동이 있다면? 저는 걷기 운동. 걷기 운동. 파워워킹? 파워워킹. 파워워킹. 자, 하고 싶은. 용산에서 파워워킹 하는 분 있으면 이제 우디다. 아니면 뭐 자전거도 괜찮고 자전거 정말 좋아. 그러니까 아. 저는 좀 운동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도 뭔가 그냥 아주 평화로웠으면 에, 지루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다 뭔가 재밌게 할 수 있고 그런 거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그냥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너무 재미가 없고 에,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보이고 뭔가 재밌고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아. 액티브한. 에.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자주 그 어느 정도로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그 기준은 뭐 자기 나름대로 세울 수도 있겠지만 이 세계 보건 기구에서 좀 권장하는 양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근력 운동을 실시하는 것을 좀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가벼운 운동이라도 좀 꾸준히 해주는 게 좋기는 하죠. 그래서 맞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걸어서 혹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한다던가 뭐 이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거를 꾸준히 하게 된다면은 또 이제 근력 운동이나 뭐 유산소 운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수업 후에 우리가 쉬는 시간 짧게 가지잖아요. 그때 잠깐 스트레칭 하는 거. 아, 스트레칭. 저희도 음악 나갈 때. 자, 아, 자 위로 올리. 어, 좋아. 자, 왼쪽. 그다음 오른쪽. 그다음 뒤로, 앞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레칭 잠깐 해주는 게 건강에 정말 좋대요. 저 이제 한번 스트레칭 시간 이제 한번 이제 정기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어, 좋은 것 같아요. 아, 좋네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점심 시간에 좀 활동적으로 좀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좀 놀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TV라던가 아니면은 컴퓨터를 이용할 때 그때도 뭐 스트레칭을 잠깐 하거나 아니면은 좀 서서 앉지 말고 서서 시청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좀 운동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딱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딱 한 방에 하는 것보다 또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야외 활동도 되게 많이 자유로워졌잖아요. 또 요새 날도 좋으니까 맛있는 음식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하면서 꼭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권 작가님과 인사할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나요? 스트레칭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아. 자, 딴딴떼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간단한 스트레칭 좀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마이걸의 던던댄스. 어, 너무 좋아요. 심심한 사과 드리면서 네, 이 곡 선물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곡 오마이걸의 던던댄스 들려드리면서 권 작가님과는 여기서 이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오마이걸의 던던댄스 듣고 왔습니다. 네, 다음은 경찬 친구들의 일주일을 일기로 만나는 일주일 얘기 시간입니다. 네, 그런 시간이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네. 홍은혜님이 보내주신 일기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2022년 6월 1일 수요일
날씨 그저 좋음. 오늘은 지방선거날. 난 04년 1월생이라 투표할 수 있었다. 내 인생 두 번째 투표라 그런지 느낌이 조금 달랐다. 한번 해봤다고 여유가 생긴 건지 뿌듯함도 느껴졌다. 나도 이제 투표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니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다. 오늘의 보람찬 얘기 끝! 근데 진짜 이게 시기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맞아요. 한 방에 이제 몇 개월 만에 투표를 두 번이나 네. 야. 이게 진짜 흔치 않은 기회거든요. 오,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네, 어른이 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어, 너무 귀여운데요? 뭔가 어, 지금 몇 살 차이 난다고? 지금 한 살 한 살 차이 나는데 뭔가 나는 이제 투표할 나이가 됐으니까 뭔가 어른이다 뭔가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사실 선우 형도 작년에 딱 어 작년 아니죠 이번 연도죠 이번 연도에 스무 살이 딱 됐을 때 아, 맞아요. 와 스무 살이야 나 어른이야 나 이제 아, 뭐든지 될 수 있어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제가 저희가 데뷔했을 때 저희 모든 팀원들이 다 미성년자였잖아요. 맞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네, 네 별 다른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멋진 어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이번엔 신혜영님이 보내주신 일기 만나볼게요.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날씨 꽤 더움. 오늘부터 시작된 할인 행사 때문에 아르바이트에 출근하자마자 정말 바빴다. 그렇게 폭풍같은 시간이 순간이 지나고 밀렸던 주문도 실수 없이 다 처리하고 나니까 사장님이 일을 너무 잘했다며 칭찬해주셨다. 드디어 나도 풀 알바생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몸은 힘들지만 정말 뿌듯한 하루다. 또 사장님이 또 칭찬까지 해주신 거면은 정말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진짜 네. 칭찬받을 정도면 또 아르바이트가 뭔가 행사 이런 거 있을 때 엄청 바쁘다고 엄청 하더라고요. 엄청 바쁘죠 진짜. 네. 와 저는 엄청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와 그래도 정말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쵸. 앞으로 열심히 아르바이트 지금처럼 해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최우선. 네. 좋습니다. 네, 일주일기 사연 소개된 분들께 경청이 준비한 선물 드립니다. 방송 후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네, 일주일기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경청 홈페이지 일주일기 게시판에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일기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들을까요? 네, 이번 곡은요 뷰리님의 신청곡인데요 키의 I Wanna Be라는 곡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곡 한번 듣고 올까요? 키의 I Wanna Be. 네, 뷰리님의 신청곡 키의 I Wanna Be였습니다. 오, 네 경친들이 보내준 사연들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5041님께서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올 여름 우디 정디는 어떻게 보낼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올 여름은 그래도 작년 여름과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뭔가 비는 좀 덜 오고 아. 좀 더 맑은 날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서 저는 이제 그런 뭔가 햇살 쨍쨍한 날에 이제 조금 뭔가 여유롭게 공원 산책도 좀 하고 뭔가 그런 뭔가 여유로움이 있는 여름을 만끽하고 싶네요. 저는 약간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안 더웠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름이면 더운 게 당연한데 그죠. 제가 또 더위를 진짜 많이 타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네. 제 멤버 중에서 더위를 제일 많이 타는데 맞아요. 약간 덥지 않게 해주세요 는 말이 안 되고 덥지 않을 만한 스케줄이 많게 해주세요 했으면 좋겠어요. 야외 활동 많이 없는 맞아요. 약간 실내에서 막 촬영 있고 이런 게 많았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또 보니까 또 6월에 제 생일이 또 있잖아요. 아 우리의 생일이 또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올 여름 6월만큼은 정말 행복하고 정말 좋은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사랑? 네 임서영님께서
저희 반 담임 선생님께서 이번 주에 아기가 태어나셔서 조퇴하셨어요. 아이고야. 완전 신기했어요. 아기 사진도 반톡방에 보내주셨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대신 일주일 동안 담임쌤 없이 지냈다는. 아이고야. 네, 우정 DJ도 축하해 주세요. 와, 진짜 대박. 축하드립니다. 저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요. 그니까요. 네. 와, 2022년 출생한 아기 저 처음 봤어요. 어? 22년생이네. 22년생이. 우와. 와. 아기야 너무 축하하고 담임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9248님께서 우정 DJ는 요즘 무슨 음료를 제일 즐겨 먹어요? 라고. 뭘, 저는 요즘이 아니라 원래 되게 즐겨 먹던 사랑해요. 네, 이 음료. 밀키땡. 아, 밀키땡 너무 좋죠. 네. 근데 저는 음료를 솔직히 잘 안 먹긴 하는데 저는 먹으면 그냥 제로 시리즈를 제일 좋아해요. 칼로리 제로인 거. 뭐 관리도 관리고 뭔가 좀 깔끔하달까? 뭔가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제로 시리즈를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제로 먹으신 분들 진짜 많아요. 맞아요. 요즘 약간 진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이 드시고 저는 한번 먹어봤는데 약간 뭔가 맛이 약간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제로라고 해서 약간 살이 안 찌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아예 안 찌진 않죠. 이게 0칼로리가 30칼로리 이하인가? 막 어느 특정 칼로리 이하면은 0칼로리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대요. 표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완전 0칼로리는 아닌데 근데 그 0칼로리라고 표기된 만큼 그만큼 안 찐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죠. 제가 또 다른 거에 비해. 네, 너튜브 채널에서 약간 그 복서분 다이어트 그 하실 때 복서분들은 이 체중 관리 하셔야 되니까 그죠. 엄청 이게 갭이 크잖아요. 다이어트 콕이 다이어트 콜라가 굉장히 엄청 안 찐다고 합니다. 그죠. 네. 꿀팁 꿀팁. 그렇습니다. 네. 다음 거 한번. 아, 저군요. 네. 1558님께서 요즘 제 취미는 나뭇잎을 보는 거예요. 연두연두한 색에서 초록초록한 색으로 나아가는 잎사귀를 보면 행복해요. 그리고 요즘 장미가 너무 예뻐요. 우정 DJ도 지나가다 장미를 만나기를.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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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또 제가 다닌 학교에 벚꽃이 되게 예쁘게 피거든요. 벚꽃 이쁘죠. 네, 갖고 저번에 벚꽃 필 시즌에 되게 그거인 것 같아요. 아, 또 요즘에 장미 시즌이구나. 아, 장미 시즌이 있군요. 5월부터 장미 시즌이었다고 합니다. 저 근데 저번에 뭔가 공원 같은 거 한번 갔었는데 그때 장미를 본 적이 있긴 한데 엄청 많이 보지 못했는데 근데 엄청 이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때 되게 잘 봤어요. 듬성듬성. 네.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약간 꽃 좋아하세요? 저 엄청 좋아하죠. 무슨 꽃 제일 좋아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꽃은 뭐였더라? 무슨 색이요? 보라색 같은. 할미꽃인가? 그 뭐지? 뭔가 제비꽃인가? 살짝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꽃을 좋아해요. 네. 우리 경친들도 길 다니면서 약간 꽃도 구경하고 하늘도 구경하면서 힐링하셨으면 그런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우리 경친들 이야기 만나봤고요. 노래 하나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 2부에서는 DKG와 함께 할게요. 이 노래 먼저 들을게요. 데이어의 She Still Look Pretty. 최초의 아이돌이 났을 때 그들은 이렇게 불렸다. 춤을 추며 노래하는 가수. 하지만 이제 아이돌은 그 너머를 바라본다. 10대들의 우상, 10대들의 최애, K-POP을 이끄는 문화 외교관. 대체 이들의 매력은 무엇인가?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그 아이돌의 모든 것을 파헤쳐본다. The Idol. 매일같이 신인들이 쏟아지는 아이돌 유니버스에 2019년 4월 24일 혜성처럼 나타난 보이그룹.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From East 12. 안녕하세요, TKG입니다.
아시아 동쪽에서 시작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키즈 아이드. 그래서 만들어진 이름 DKG. 노래면 노래. 아무 말도 없이 나타나 내 마음을 모두 가져가. 춤이면 춤. 모태송 아직 엉덩이에 스크. 개인기면 개인기. 보자 오늘 동은이가 장대모자 보자 보자 오늘도 이렇게 출연했다 보자 보자 아주 좋자. 의리면 의리. 우리가 나비가 우리는 하나다 DKG 파이팅 가자 가자 한번 가자. 네 못하는 것 빼고 다 하는 온라인 올라운더 그룹. 꿈을 쫓아 성장해가는 소년들. 요즘 대세 DKG 어서 오세요. 한번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From East 12. 안녕하세요, DKG입니다. 와우. 네, 오. 환영합니다. 이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카메라 보고 경친들에게도 개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카메라가 저긴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DKG 세현입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상남자 경민입니다. 와우. 안녕 경친들 재찬이에요. 안녕 경친들 종영이에요. 안녕 경친들 오빠미 뿜뿜 민규예요. 안녕하세요 경친들 기석입니다. 네 경청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듣던 DKG분들 이렇게 경청 게스트로 모셔보니까 다들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저희는 일단 저는 옛날에 경청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또 NIP 분들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 저희가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뭔가 스튜디오가 또 다른 스튜디오인데 네. 그래도 오시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아 이게 미남들이 앉아 계셔서. 아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빛이 맞습니다. 나고 있어서 네.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DKG 분들은 네. 오늘 경청이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 두 사람과 만난 것도 처음이신데 뭔가 경청 이제 원래 알고 계신 종영님 맞으신가요? 네네네, 종영님께서는 알고 계셨는데 다른 분들은 혹시 원래 알고 계셨는지? 네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출연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아 정말요? 네 이렇게 오니까 또 되게 새롭네요. 네. 그럼 혹시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저는 이제 그 항상 이제 라디오 같은 걸 차에서 틀잖아요. 아~ 네,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나오는 걸 자주 들었어가지고 네. 지나가다가 듣는 게 자주였었어요. 아 차에서 라디오를 그럼 들으시는 거예요? 네, 네. 라디오 자주 들어요. 아 정말요? 네. 아, 와, 저희는 상상도 못할. 네. 아, 이런 잠만 자거든요. 라디오 절대 안 들어서. 오 신기하다. 네, 그래갖고 저희 엔하이픈의 경청 와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빛이 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장난 아니네요.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올 거 그랬어요. 네. 네, 경친들도 지금 환영 인사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부드리님께서 사랑해 겸둥이들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내도 사랑한대. 사랑해. 내도 사랑한대. 그리고 또 바니님께서 귀엽다 진짜 얘들아 진짜로 우리 남이가. 남 아니지? 아니지. 우리야 남이가 아니야. 아니야. 그럼 혹시 다음 댓글을 네. 직접 읽어주시겠어요? 네 요요님이 성대모사 너무 웃겨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해보자 오늘 그 등장 있는데 그 반가워? 나는 아직 반가워. 좋아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구를 하신 모르시겠는데요? 그 내가 그 보자 그 내가 이쪽 바닥에서 그 약간 타 모시게 누가 출연을 하고 그 보자 유혜진님 아니세요? 오! 맞췄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거 못 맞췄으면 진짜. 혹시 앞에 적어주신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너무 똑같네요. 어머니. 민규 불만하자. 네. 그럼 가비? 다음 것도 네. 혹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비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한 마디 하면 열 마디 해 오늘 기대된다. 기대됩니다 진짜. 기대해주셔서 네. 좋습니다 오늘. 좋습니다. 네 이제 우리 DKG 최근 여섯 번째 싱글 앨범 사랑도둑 활동도 무사히 마치고 이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우선 활동 무사히 마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엄청 기분이 좋으시겠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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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벌써 다음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아, 바쁘시겠네요.
바로 다음 앨범을 그냥 바로 준비하시는 건가요? 녹음도 준비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또 다른 이제 일정들도 같이 있기도 하고 아~ 그 일정 소화하면서 이제 다음 앨범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또 팬분들, 경친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네. 또 팬분들도 엄청 많이 보시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다양한 썰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만 네. 저희만 믿어주십시오. 예, 예,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앨범을 또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네. 또 이번 앨범 소개 또 못 듣고 지나갈 수 없잖아요. 네. 맞죠? 저희가 얼마 전에 활동을 마친 체이스 에피소드 2 마음이라는 앨범인데요. 네. 이제 한층 더 성장한 소년들이 자신의 마음을 쫓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앨범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혹시 다들 마음을 잘 가져오셨나요, 멤버들? 아, 네, 그럼요. 여기 안 보이십니까? 네, 잘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이네요. 그 운동 좀 하셨나 봐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혹시 타이틀곡? 타이틀곡도 네. 이제 제가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사랑 도둑인데요. 네, 자신 소년들의 마음을 훔쳐간 사람을 도둑이라고 표현하는 위트 있는 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우리 엔하이픈 분들도 저희의 사랑 도둑이죠. 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약간 말 그대로 진짜 사랑을 훔치는 딱 그 제목 그대로의 가사인가요? 이중적인 해석이 담길 수도 있는데 사랑을 훔치는 건지 아니면 내 사랑을 훔친 당한 건지. 아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 약간 저희 그 데뷔곡이랑 되게 비슷한 기분 테이크. 저희도 약간 아, 주고 받고 주고 받는 약간 부러진 것인지 이런 네. 공통점이 네. 또 이런 공통점이 또 있으니까 재미가 있네요. 운명인가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DKG를 모신 코너 더 아이돌은 아이돌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네, 특히 숨겨진 매력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청취자 여러분께 많이 전달해 드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준비하신 게 아주 많다고 들었거든요. 아, 별로 준비 안 했습니다. 근데 기대하셔도 좋아요. 이미 뭐 다 보여준 거 같아요. 빨리 말하고 싶어요. 좀 아껴주세요. 네, 오늘 DKG에 대한 모든 거 다 파헤쳐 볼 테니까요. 여러분은 DKG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각종 제보 지금부터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DKG 사인 앨범을 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DKG의 사랑도둑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DKG 사랑도둑 듣고 왔고요. 더 아이돌 DKG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호이님께서 노래가 되게 밝고 신나네요. 음색도 되게 예뻐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또 아리에님께서 내 사랑 도둑은 악둥이들. 악둥이들. 네, 저희 별명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아, 귀엽다. 왜 악둥이라는 별명이 있었나요? DKG를 이제 한글로 바꿔서 타자를 치면 악이라고. 아, 네. 아, 네. 아, 그런 느낌이군요. 네, 또 톡서는 플레이버님께서 뭔가 오늘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 벌써 재밌는데? 나 벌써 재밌는데 이거 어떡하지? 네, 이제 또 재밌었을 거니까 계속 스테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스테이. 네, 그리고 이제 오늘 DKG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DKG에 대해 가장 잘하는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팬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죠? 그쵸? 맞죠? 그쵸? 우리 아니들 맞죠? 그쵸? 정적 챙겨. 맞죠? 맞죠? 나는 우리 엄마라고 말할 뻔했어. 근데 확실히 엄마보다 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세요. 네, 맞아요. 진짜죠? 맞죠? 네, 그래서 팬분들의 애정이 담긴 흔적들 그리고 각종 제보들이 가득가득 담긴 댓글들을 모아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그 전에 혹시 DKG 멤버분들은 음원 사이트나 유튜브 또 기사 이런 거에 달리는 댓글도 혹시 좀 찾아보시나요? 아니 그럼요. 뭐야 왜 다 대답하냐. 근데 대부분 뭐 많이는 아니고 적당히는 찾아보는 편인 것 같아요. 재찬이 형은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인 것 같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댓글들 있으실까요? 기억에 남는 댓글 뭐 있었죠? 재찬이 잘생겼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죠. 그런 것도 되게 기억에 남고 네, 잘생겼다가 제일 큰 것 같네요. 사실 잘생겼다가 제일 기분이 좋죠. 그죠 그죠 그죠. 맞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좋은 말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번거지를 이렇게 푹 눌러 쓰고 있었어요. 얼굴을 다 가리고. 그러니까요. 오늘 좀 쭈꾸미 닮았다. 야, 괜찮다. 가려도 잘생겼습니다. 빛이 나요 사실 가려도. 자 이제 제작진분들이 소환해온 댓글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그 유명한 못된 송아지 엉덩이의 뿔 유튜브 댓글인데요. 오. 자, 처음부터 네. 읽어볼게요. 네, 2021년도 최고의 숨든명으로 임명합니다. 오. 숨든명 숨어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대놓고 들으시죠 이제. 네.
네, 다음은 노래 제목 때문에 망설였는데 이제 무대까지 찾아보는 중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진입 장벽이 높긴 해요. 네. 좀 인정합니다 이거. 네, 인정합니다. 1일 못된 송아지합니다. 스쿨 이렇게 아주 좋은 교과서적인 맞아요. 네. 그리고 안무 보고 당황해서 풀 버전 보러 왔는데 생각보다 노래 좋아서 더 당황 중. 베이스 베이스 비트 너무 좋다. 이렇게. 베이스 비트 진짜 너무 좋아. 땅땅땅땅. 혹시 어떤 안무인지 혹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희 안무 중에 이제 제일 임팩트 있는 부분은 엉덩이를 자랑하는 부분입니다. 뿔뿔 아, 나는 네, 거 자랑하는. 네, 네. 거기가 아마 제일 임팩트 있어서 팬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 저도 한번 끝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돼요. 나중에 같이 하실래요? 아, 좋습니다. 좋은데요? 뭔지 몰라가지고. 네. 네. 뭔지 모르시는데 일단 약속하셨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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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네. 네. 세 명 이상 들으면 법적 효력이 있다고. 아니, 당황하시잖아요.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네, 다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빼고 다 좋다는 건 이 노래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뜻. 가사도 좋은 지경에 와야 진짜로 즐기고 있는 것 제 얘기입니다. 아,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럼 혹시 가사가 약간 네. 되게 제목만 봐도 되게 특이한 것 같거든요. 네. 약간 멤버분들이 원곡자가 뽑았을 때 가장 특이한 가사 구절이 있다면 뭐가 경윤이 있을까요? 경윤이 형 부분 저는 뭐요 뭐요? 3절 아 철없던 그때 끝 불러드릴게요. 어 네. 오 좋아. 철없던 그때 그때로 이제 난 착한 송 아직 엉덩이에 와. 네. 아 엉덩이네요 엉덩이. 엉덩이 정상도 사나이니까 멤버들 살짝 엉덩이로 좀 찝어줘야 또 포인트가 맞아. 살거든요. 멤버들마다 네. 발음하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맞아. 아. 네. 그리고 가사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맞아요. 뜯어보면 뭔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자 이런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입니다. 오. 네. 그레이스님이 엉뿔 가사 레전드라고 좋긴 하죠 막 네. 갑자기 엉덩이에 스컬 그러고 신나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죠. 또 백수님께서도 엉덩이 하면서 되게 웃고 계시는데 재밌죠 재밌죠 되게 찰진 재밌죠? 것 같습니다 가사가 엉덩이가 진짜 찰지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네. 녹음할 때부터 삘이 왔다니까. 네. 또 못된 송아지 가지, 강아지 못된 송아지 엉덩이의 뿔이 역주행 곡이잖아요. 네. 이제 또 화제가 됐을 때 혹시 어떠셨는지 궁금한데. 일단 저는 이 노래가 정말 숨든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다들 숨든명이라고 하시길래 좀 속상했어요. 근데 숨든명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숨어서 듣는 명곡. 명곡. 아~ 그러니까 남들이랑 같이 들으면 좀 부끄러운 노래. 아~ 왜 부끄럽죠? 이게 아무래도 가사 때문이지 않을까. 아~ 네. 이제 부끄럽지 않고 그냥 딱 당당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살짝 그 정원님이랑 저랑 갑자기 처음 만났는데 같이 엉덩이에 뿔 같이 듣고 있으면 좀 민망하거든요. 아 그런 네. 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엉덩이에 뿔. 아. 그래도 이제 이번 기회에 딱 당당해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당당하게 맞아요. 들으세요. 길 가다가도 네. 당당하게. 맞아. 좋습니다. 나 길 가다가 우리 노래 나온 거 나 들었어. 나 너무 어깨가 뭔가. 박수. 박수. 고마워. 민망할 뻔했네. 고마워. 내가 고마워. 끄라님께서 저는 운전할 때 무조건 틀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운전할 때 되게 신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실룩실룩 거리면서. 그리고 댕댕이님께서도 안 부끄럽다고 가게에서 항상 소리 크게 틀어둔다고 그러시네요. 너무 좋다. 와 가게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는 춤만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저 또 곡도 좋고 라이브도 잘하고 중독성 있다는 그런 후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 뭔가 칭찬 중에서 어떤 말이 제일 기분이 좋으셨어요? 잘생겼다요. 잘생겼다 빼고 오시오. 잘생겼다 빼고. 바로 프롬에 잘생겼다 빼고라고 적어주셨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네. 아 저 있어요. 이제 라이브 장인이라는 댓글을 봤는데 아,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데뷔 초 때부터 단 한 번도 이제 라이브를 빼먹지 않고 해왔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 그 그래 AR 그냥 라이브 안 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도 그냥 마이크 열어달라고 해서 라이브를 한 적도 있고. 아 정말요? 음반 방송에서 아, 대박이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뿌듯했어요. 오, 멋지다. 네. 요즘에 요즘에 라이브를 안 하는 그룹도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오,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응덩이라는 응덩이. 찰진 발음이 나오지 않았나. 그럼요. 포인트라고요. 네, 또 이번에는 예전부터 DKZ를 알아보고 응원해준 분들의 음원 사이트 댓글을 이제 읽어보실 건데요. 한 번 한 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2019년 11월 발매된 싱글 상상 속의 너 앨범에 달린 댓글인데요. 토마슬 머슬님, 제부도 놀이공원에서 듣고 좋아서 직접 찾아보고 왔네요. 흥해라. 2020년 10월에 다시 10월에 감사합니다. 그 노래 좋긴 하지. 맞아요. 맞아요. 놀이공원에서 그럼 순서대로 혹시 네, 그리고, 쭉 읽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 11월에 똑같이 이제 동키타운 앨범에 달린 댓글인데요. 리엔님이 동키즈는 언제나 잘하고 있다. 화이팅! 2019년도 11월에 100년째 나왔어요. 이렇게 감동적인. 네, 또 20년 3월에 발매된 싱글을 디지털 싱글 리팽에 달린 댓글인데요. 투앙투랑님이 안녕하세요. 25살 남자 대학생입니다. 본론만 말해서 자존심 상합니다. 자취방 TV 0번 틀어놓고 사는데 인터뷰하시는 거 몇 번 보고 흥얼거리다가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와,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네, 너무 잘 오셨어요. 웰컴 투 동키타. 네, 그리고 2020년 8월 발매된 세 번째 싱글 자 앨범에 달린 댓글입니다. 네. 블라썸포님, 노래 컨셉 모두 특색 있고 좋은데 왜 몰라주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아이돌. 2020년 8월 댓글입니다. 2020년 약 2년 전. 감사합니다. 네, 블루롬님, 부디 성공하세요. 그래야만 해요. 꼭. 2020년 8월. 네, 이것도 2020년 8월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물고기 자리님, 2021년은 동키즈의 해가 되었으면. 2021년 3월. 3월에 또 해주셨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요 댓글이 데뷔 초부터 오랫동안 응원해준 분들의 댓글인데요. 네. 소개한 댓글 중 어떤 댓글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일단 모든 댓글이 다 인상 깊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자취방 TV 0번 네, 대학생분. 아우, 감사합니다. 이야. 네, 또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음원 사이트에 DKG가 직접 달고 싶은 댓글이 혹시 있으실까요? 음원 사이트에 달고 싶은 댓글. 지찬아 잘생겼다. 아, 그거 잘생긴 거에 그때도 많이 달렸어요. 오늘 좀 얼굴이 좀 잘하지 마.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꾸준히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거 달고 싶네요. 오, 잘하고 있어. 좋은 거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제가 만약에 돌아간다면은 이제 우리 여섯 멤버분들 다 잘생겼다 댓글 달고 오겠습니다. 무조건이가 제일 좋을 것 같다. 최고 달고 오겠습니다. 또 이제 경친분들도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아주고 계신데 한번 순서대로 이것도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 세현 형 먼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여기 프롬프트 보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네. 귀엽고 잘생긴 게 최고야 님이 눈물 나네 아가들 고생 많이 했어 유유유유. 네, 그다음 화면이 꺼졌어요. 이응 이응 진짜 콘서트 빨리 해주세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실 계획이 없는데 어찌 보니까 저희가 계획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계획이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있지도 않아요. 언젠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언젠간 해야지. 그죠, 하셔야죠. 네, 조만간 콘서트 계획을 진짜? 잡아보는 걸로. 네, 팀과는 상관없는 개인적 견해입니다. 네. 네, 다음 아기돼지님이 리팽이랑 상상 속에 너 진짜 다시 컴백해라 한 소절이라도 불러주면 안 되나? 한 소절 안 되나요? 리팽 아슬아슬 보여주세요. 아슬아슬하게 너를 원해. 에이 미어 하네. 당겼다 밀었다 I'ma be honest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니? 베이베이. 오, 목소리 되게 좋네요. 좋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 댓글도 종영님. 네, 은둥님이요. 아름다워 컨셉 노래 다 너무 좋아. 한 번만 더 나와주라. 예전에 저희 노래들을 다 좋아해 주셨네요. 아름다워 진짜 좋죠. 아름다워 저의 최곡이거든요. 진짜. 맞아요. 그럼 혹시 그 곡도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 뭐 해야 되지? 아름다워. 아름다워. 감사합니다. 네. 아, 좋네요. 네, 다음 댓글도 민규님 읽어주시죠. 네, 버찌님 그때 댓글 안 닿나 반성 중이에요. 지금 달아주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달아주고 지금 하시면 되죠. 감사하죠. 말자 말자. 네, 데케이지에 대해서 많이 많이 알아가는 것 같죠? 자, 그럼 이쯤에서 음악 하나 들을 건데요. 추첨을 통해 데케이지 사인 앨범을 드립니다. 와우. 네, 계속해서 경친들은 데케이지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이 곡 듣고 오죠. 데케이지의 데케이지의 못된 송아지 엉덩이의 뿔이었습니다. 오! 네, OS님께서 와, 요즘 이 노래밖에 안 들어요, 진짜. 점점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사랑도둑도 들어주세요. 역시 좋아요. 그리고 오잉님께서 노래 진짜 좋아요. 길에서 이 노래 나올 때 덩덩 당당하게 엉덩이 춤을 추는 사람 있으면 접니다. 엉덩이 춤. 야. 이러면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아주 바른 생활 하고 계신 거예요. 같이 이제 인사로 볼 자세. 저는 가끔 길 가다 하거든요. 오늘도 퇴장할 때 해주세요. 당연하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엉덩이로 하이파이브 가능. 진짜. 가시면 찍으신다고 하십니다. 좋아 좋아. 카메라에 보고 이렇게 그 치시면서. 아까 경윤 형이 얘기했다시피 세 명이 이상이 들으면 법적 효력 있다. 그러면 또 같이 하는 게 힘들어. 이렇게 또 바다여동님께서 최근에 한 가장 못된 송아지 짓이 있나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최근에 한 가장 못된 송아지. 못된 송아지 짓. 뭐가 나 있는 것 같아요. 뭐요? 멤버들 몰래 마라탕 시켜서 먹었어 새벽에. 왠지 숙소에서 마라탕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 몰래 먹는 건데 들켜가지고. 맛있겠다. 그래서 인센스 폈잖아요. 미안해. 아 마라탕 좋아하세요 혹시? 네, 네 좋아해요. 매운 거를 잘 드시는 편이신가요? 제일 0단계로. 아 매운 거 좋아하세요? 마라탕 좋아해요. 저는 좋아하는. 저도 좋아요. 편이. 오 하이파이브. 예. 그럼 야. 모든 멤버들이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라탕을? 마라탕 아니요 저는 재찬이 형 빼고. 아 정말요? 약간 그 얼얼한 게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안 좋아하세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엄마 그럼 저도 하이파이. 아 아주 양치해서 진짜. 네. 그리고 또 삐아아용님께서 저기 파란 모자에 안경 쓰신 분은 왜 말이 없으신 거지? 아닌가? 이렇게 말해주셨네요.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혹시 막내이신가요? 맞아요. 네. 막내이시구나. 뭔가 막내미가 뿜뿜하십니다. 여기서 현장에서 보고 있으면 약간 그냥 당당하게 말씀해줘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제 앞에서는 DKG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의 댓글로 DKG를 한번 알아봤다면 이번엔 멤버 한 분 한 분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특별히 이제 DKG 멤버분들이 한 줄로 본인을 표현해 오셨어요. 네, 매력이 엄청 엄청 많으신 걸로 아는데 딱 한 줄로 정리하기 어려우시지는 않았는지. 아유 너무 고뇌를 많이 했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웠는데 그 한 단어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기대를 많이 해볼게요. 한 분씩 확인해 볼까요? 네. 네 먼저 경윤 씨부터 가겠습니다. 네 나 이경윤은 초코 초콜릿 같은 사람이다. 망했다. 뭐 하려다 망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잠시만. 준비를 아니 앞에 프롬에 밀당이라고 아무리 적어도 그러니까 내가 이 초코를 내뱉어가지고 밀당이라는 프롬을 봤어. 노래하신 거죠? 네, 네 인정합니다. 밀당 실패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실패했습니다. 네, 다시 얘기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 이경윤은 초콜릿 같은 사람이다. 네, 혹시 왜 초콜릿 같은 사람인가요? 네, 일단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되게 좀 뭐 무섭다, 아니면 친해지기 힘들다, 아니면은 좀 되게 시크하고 좀 그렇게 보인다. 아무튼 네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이제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경윤 형 혼자만의 피셜인 것 같아. 야 우리 멤버들 나한테 그랬어. 야 세훈아 빨리 얘기 좀. 경윤이 형 맞아요. 초콜릿 같은. 당근. 야 당근은 저거 당근. 남자예요. 맞아. 근데 이게 사실 막내 말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죠. 어떠신가요? 할 말 하나 아닌가요? 아니요 초콜릿 같아요. 달달하잖아요 경윤이 형. 그럼요 진짜 어떻게 한번. 경윤이 형 먹어봤어요? 달아요? 그 피부가 달아요? 네 좀 달더라고. 오 신기하다. 제가 경윤이 형을 딱 처음 봤을 때 이제 본인의 이제 첫인상이 조금 도도하고 시크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딱 양복 차려입고. 양복이요? 여기가 서울이에요. 여기가 서울이요. 진짜 이것이 빌딩이요. 이것이 빌딩이고. 사실 제가 제 꿈이 진짜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서 사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이거 진짜 사실입니다. 리얼 팩트고. 뒤에 서울 보세요 뒤에.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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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저기 일산인 것 같아. 야 일산도 뭐 어떻게 보면 그죠. 수도권이니까. 그래도 상경했었으니까 성공하셨네요. 아이 그럼요. 그럼요. 또 예 강남에서 또 예 죄송했는데. 네. 아, 좋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세현 씨. 네. 나 김세현은 모두를 위해 힘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다. 엥? 에이? 에이? 숨길 힘이 있어. 더 숨겨줬으면 좋겠다. 아, 저 이해했어요. 어? 숨기다가 없어진 거구나. 열심히 숨겨서 그 힘이 나 이제 필요 없구나 하고 사라진 거야. 아, 평소에는 어떤 이미지시길래 약간 아, 네, 제가 팀 내에서 최약체로 이렇게 또 소문이 났더라고요. 제가 그죠. 근데 이게 다 이제 우리 멤버들을 위해 제가 힘을 너무 발휘하면 멤버들이 겁먹을까봐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야. 이야. 한번 막내가 방금 막내 웃음소리 들으셨나요 여러분? 부업 했는데? 뭐가? 한번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거 혹시 세현 씨께서 세현 님이 직접 읽어주실 수 있나요? 김세현 진짜 골대요. 야, 우리들의 말을 대면해서 와, 이렇게 와, 진짜 말씀해주셨네요. 어떠시길래 골 때리신다고까지. 아니, 저기서 멈춰서 다행이다, 그쵸? 사실 이제 이 세 분 멤버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가 최약체였거든요. 아~ 근데 저는 약간 연약미라면 저기는 병약? 아니, 진짜요? 병약을 넘었어요. 저 팔씨름 졌잖아요, 저한테. 아니 재찬이 형이 누굴 드는 걸 못 봤거든요. 근데 진짜 그냥 종잇장처럼 들더라고요. 아니요, 내가 힘을 숨기고 있는 거야 진짜. 알겠어. 한번 믿어볼게요. 큰일 나 너네 그러다가. 재찬이 형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Sorry. 혹시 제일 힘센 분은 누구세요? 아 그냥 제일보다는 이렇게 세 명이 힘이 진짜 세요. 아 맞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런가? 이렇게 세 명이 진짜 세요. 저 약해서 형 근데 못 드는데.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저희가 죄송해요. 원래 진짜 죄송한데. 진짜 죄송해요. 제가 배고파서 그런가 봐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혹시 어떻게 약간 멤버들끼리 누가 힘이 세고 약간 이거를 뭔가 증명할 이런 게 있었나요? 아, 있죠. 팔심이라든지 제가 어디 가려고 그러면 종영이가 힘으로 저 막고. 아, 그런 느낌. 아 그랬구나. 야, 아 진짜 모르셨죠? 네. 야 이 막을 새도 없이 나가는 것 같은데. 막 제가 치킨 다리 하나 집으면 자기 거라고 이렇게 손 뺏어가고. 갑자기 우와. 살짝 디스죠. 잠깐만 이거는 저희 이렇게 네 명과는 관계없는 팀원들의 개인입니다. 개인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분위기 예상해지기 전에 이번에 민규 씨 가보겠습니다. 네, 나 민규는 아직 인정받지 못한 앵무새이다. 앵무새? 앵무새? 뭔지 알 것 같아. 나도. 인정받지 못한 앵무새가 무슨 말이야? 맞아, 성대모사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멤버분들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 아, 그런 느낌이군요. 아까 그 개인기 하신 그런. 그렇죠. 그런 거 말고도 지금 거의 준비된 게 뭐 100만 25개 정도. 아, 네. 그럼 100만 25개 중에 몇 개만 혹시 줄여서. 그건 뭐 일단 보여드렸던 것들 보여드리면 VJ 특공대 오늘 VJ 특공대 나가 뭐하다? 약간 뭐 이런 거 있고. 그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거 뭐 아니면은 뭐 약간 뭐 아무 때고 내게 전화를 나야며 말을 건네도 누구지? 약간 김경호 선배님 또 이름새도 있고. 좀 비슷한데요. 근데 이게 다 제대로 듣기 전에 누군지 모르잖아요. 맞아. 사실 모르게 그 누구라고 말해줘야 그때서야 아예. 그래서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김현우 선배님. 아 맞아. 김현우 선배님 나와놨다면 노래 그 진짜. 예 대박. 대박이거든요. 아, 근데 다 아세요? 다 나이가 나처럼 어리시지 않아요? 알죠. 알죠. 어떻게 모를 수가 없죠. 그쵸. 저 알죠. 명곡이야. 전설. 저를 왜 봐요? 저 알아요. 우리 101번째 그 김현우 선배님 성대모사 한번 해주세요. 살짝 그럼 살짝만. 네. 나처럼 울고 싶은지 왜 자꾸만 울래. 민규야 나 음소거했다. 민규 어디가? 민규야 나 음소거했다. 안 끝났어. 들어와. 근데 그랬어. 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게 좋아요? 저 진짜 틀려 이거. 민규야 나 음소거했다. 저분은 한두 번 겪어보신 분이 아니에요. 선우님이 들으시다가 펑 터지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혁거세방님
사랑합니다. 네, 그 민규 우리 더 이제 혁거 세방님한테 인정 받아야지. 네, 다음 것도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구려 미디님께서 성대모사는 모르겠고 노래를 그냥 잘 부르세요 이러시네요. 아 그래도 본업이 중요하죠 사실. 맞아, 그쵸, 가수신데 노래는 아, 그렇죠.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에이, 노래를 네. 야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재찬 씨. 네. 나 박재찬은 만두 같은 사람이다. 야, 만두. 네. 왜죠 왜죠? 만두. 어, 왜 만두 같은 사람인가요? 만두. 일단 속이 꽉 차 있잖아. 아 그런 느낌.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맞죠 맞죠 반응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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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아니 이게 아 그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군만두 속이 꽉 안 차 있으니까. 아니 그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 말 못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뭐가 꽉 차 있냐? 아리들을 향한 내 마음. 오~ 아~ 그죠? 인정하시죠, 다들? 어, 인정하는데 그건 인정하는 만두 치기엔 너무 작지 않아요? 아 노잼 노잼이라고 작가님이 노잼이라고 작가님이세요 작가님. 아 어떡해. 아니야 만두 우리 오늘 좀 안 풀린다 그쵸? 사랑해. 여기 어렵다. 어렵다. 경청 어렵다. 혹시 또 팬분들을 향한 사랑 말고도 또 뭐가 꽉 차 있을까요? 일단 저는 다정함. 채은이 형 비웃었어. 제찬이 그거 차 있어요 그거. 제찬이 그거 차 있어요. 아니야. 아침에 먹어가지고 위가 차 있어. 아 그리고 오늘 든든히 먹긴 했어요. 어, 아 진짜. 그걸 받아줘요. 진짜 맛있게 먹었다. 아니 지금 네, 댓글창에 재찬 씨가 네. 납작 만두를 좋아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사실인가요? 아니 납작 만두 좋아하는 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만두가 아니고 이제 왕만두 같은 거. 예, 왕만두, 아, 왕만두, 교자 만두 이런 거. 오. 오. 만두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뭐 차 있질 않는데. 난 만두 좋아. 네. 네. 네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음은 종영 씨 네. 아시죠? 나 종영이는 멋쟁이 토마토 같은 사람이다. 왜 꼭 멋쟁이 토마토인가요? 그 멋쟁이 토마토 동료 아세요? 아 알죠. 그 동료를 보면 네 케첩도 내고 춤도 추고 주스도 내고 다 되잖아요. 다 되죠, 그죠. 그럼 만능 사람이 되고 싶어서 멋쟁이 토마토. 사실 얼굴에 홍조도 약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리팽 활동 때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했었는데 아~ 그 뒤로 홍조가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내려와서 네, 지금 또 빨개 지금 이해합니다. 안무 연습하면은 이게 땀이 빨간색으로 나요. 피나, 네, 맞아요. 피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이해합니다. 아. 이제 팬분들이 멋쟁이 토마토라고 답변할 거라고 예상 댓글 아까부터 올려주고 계셨는데 약간 팬분들 사이에서 유명한가요? 아, 제 그 팬들이랑 프라이빗 메시지 하는 닉네임도 아. 멋쟁이 토마토. 아. 아. 그래서 팬들이 그냥 모토라고 불러요 저를. 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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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괜찮다 이거. 모토. 모토. 이제 아셨어요? 혹시? 관심 좀 주세요. 미안해. 형도 저렇게 하나 뭐 만들어 봐요. 경윤이 형 초콜릿. 네. 경윤이 형 다크 아, 초콜릿. 다초. 다초. 야, 너 나한테 뭐 악감정 있니? 민규 형 그러다 다초.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막내이신 네. 기석 씨. 나 유기석은 당근 같은 사람이다. 오. 리액션 뭐예요? 왜요? 왜요? 근데 당근. 기석이 당근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취지 야채를 안 드시지. 당근 왜? 당근. 아 왜? 그거예요. 혹시 그 야채 마켓 많이 쓰셔가지고. 아, 개런 마켓. 써본 적은 없는데.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또 멤버들한테 아무 별 날도 아닌데 아무 이유 없이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주고 하는 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 민규 형이 당근 땡땡에. 무료 나눔 같다고. 아, 그 연금 마켓에. 연금 마켓. 지금 아무 이유 없이. DJ 분들이 저희를 버거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텐션을 좀 낮춰봅시다. 아닙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자, 낮출게요. 좀 낮춰서 한번 해봅시다. 근데 다 음식 얘기네요. 네. 음식이요? 저 음식 아닌데요? 아니 아니 많이 하고 그냥 음식이 많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죄송해요. 제가 궁금한 거를 죄송합니다. 아 민규 눈치 챙겨. 괜찮아. 먹는 거에 진심이라서 저희가. 좋습니다. 이제 DKG 멤버들이 정리한 한 주의 대로 살펴봤는데
사실 경치인데도 실시간 댓글을 아까부터 계속 달고 계셨거든요. 네, 또 슝슝크님께서 활동 마치고 휴식기 아닌 휴식기 가지고 있는 DKG가 요즘 가장 꽂힌 건 뭔지 궁금해요. 라고. 무엇이 있을까요? 뭐 있어요? 가장 꽂힌 거. 세현이가 있나 봐요. 저는 음식이라든지 그 음식 만드는 거 요리 한번 관심 있어 찾아보곤 있는데 왜 웃죠? 도전은 조금 요리를 하고 싶어서 요새 찾고 있어요. 진짜? 왜? 나중에 같이 하자. 너무 좋다. 근데 저 그거 고쳤어요. 요즘 청소. 청소. 지금 진짜 청소기를 3일에 한 번씩 돌리고 있어요. 아, 난 노래 3일에 한 번이면 그렇게 많이 돌리는 건 아니지 않나? 아니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시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실 활동 바쁘면은 3일에 한 번이면 진짜 많은 그죠 거의 맞아요. 한 번도 하기 요즘 네. 어려운데 아 근데 민규 형 요즘 진짜 청소를 많이 해요. 분리수거도 거의 뭐 자신해서 혼자 하기도 하고 최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칭찬 칭찬 도장 꽝꽝꽝 고마워요. 그리고 또 이름 미정님께서 경윤이랑 종영이는 뮤지컬 준비 잘하고 있나요? 목 상태는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아 뮤지컬 네. 준비하고 뮤지컬 계세요? 뮤지컬 준비하세요? 네, 네 맞습니다. 와 이퀄이라는 네. 뮤지컬 이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야.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습하고 왔어요. 맞아요. 정말요? 네, 연습하고 바로 넘어오는 길이었어. 와 근데 맞다. 뮤지컬 하려면 노래 진짜 잘해야 되잖아요. 그니까요. 증명된 뭔가 이게 네. 이 뮤지컬이 이번에 저희가 하게 된 뮤지컬이 또 아무래도 2인극이다 보니까 두 명에서 네 배우가 두 명밖에 없어서 이제 페어극 네 페어극이라서 되게 이제 뭐 대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요즘 꽂혀 있는 게 이 뮤지컬 대사 외우기 노래 외우기 차 타고 움직일 때도 네. 이제 서로 대사 주고받고 이제 다른 역이어가지고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티키타카가 있는 그런 네. 역이거든요. 근데 같은 멤버들끼리 그 뮤지컬 하면은 되게 네. 웃음 참기 힘들지 않나요? 이제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제 경윤이 형이랑 아이 컨택을 하는데 눈을 못 맞추시겠더라고요. 맞아 계속 피해. 좀 이제 부담스럽게 부담스럽게 쳐다보니까 저를. 아 근데 뭐 그럴 수 있어. 내가 너 워낙 잘생겼어. 미안해. 진짜 아니, 죄송해요. 오늘 진짜 죄송해요. 그리고 또 얘들아 함이 왔다 님께서 돈, 체력, 시력, 청력 다 준비됐다. 이제 티켓 오픈만 기다린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티켓 빼고 다 준비됐다. 티켓도 준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또 네. 언젠가 오픈하잖아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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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마 맞습니다. 팬분들도 멤버들끼리도 오늘 DKG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근데 DKG 매력에 푹 빠져서 시간이 이렇게 간지 몰랐어요. 이제 DKG와 벌써 인사를 나눌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벌써? 아쉬워. 말도 안 돼. 네 오늘 여섯 분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뭔가 색다른 텐션이네요. 힘드시죠? 아, 다 너무 힘들지 않습니다. 재밌고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정말. 아 진짜 네. 이제 저번 주에도 아이돌 선배님들과 함께 네 맞아요. 해갖고 엄청 텐션이 높았었는데 또 다른 네. 텐션인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이제 엔하이픈님들 그 영상을 자주 찾아봤거든요. 아 진짜요? 혼자 노래 혼자 막 아이고야 TV 프로그램 막 띄워가지고 보기도 하고 아 춤이 너무 마음에 들 너무 좋아서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딱 맞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 활동 때 겹쳤으면 좋겠네요. 아 진짜요? 그러게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 활동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오늘... 같이 뿔 챌린지 찍어야 돼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진짜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냥 보호해 드려야 돼요. 안 돼 이거 안 돼. 생 지나가시는 거 아니야? 네. 네 오늘 그러면 DKG 분들은 어떠셨나요? 네 아니 앞에 경윤이 형이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이제 정말 많이 무대 보거든요. 아. 네 근데 이렇게 같이 라디오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이제 저희 멤버들이 다 각자 할 말만 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너무 아닙니다. 좋은 방송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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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 다양한 활동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의 계획 궁금합니다. 네, 또 저희가 이제 체이스 에피소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체이스 에피소드 3 앨범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경윤이 형이랑 종영이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도 하고 하면서 또 다양한 매력들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말 끝으로 함께해 주신 경청 친구들 그리고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전해주세요. 네 일단 경친 여러분들 오늘 저희 이렇게 같이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 저희 오늘 또 너무 즐겁게 또 좋은 추억을 또 우리 NIF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희 앞으로도 더 행보가 더 이제 많으니까 앞으로도 더 좋은 추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리들 항상 사랑하고요.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와. 네, 이제 경치인들도 인사를 한번 보내고 있는데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룰루님이 어딜과 안돼 못 보내 여기 있어 그냥. 이게 저희가 여기 계속 눌러앉게 되면 이제 여기 EBS가 조금 곤란해져요. 그죠 그죠. 그죠. 좀 곤란합니다. 네. 숙식 제공인가요? 숙식 제공을 제일 중요하죠. 네, 해줄 수가 없어요 여기. 네, 다들 퇴근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네, 다음 댓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형 왔다님 혹. 벌써 끝나다니 악동이들을 알게 되고 나서 하루하루가 새롭고 행복해. 진짜로 고맙다 얘들아. 야~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 고마워요. 진짜요. 네, 다음 댓글은 이제 재찬 씨가 읽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오, 센스 있다. 겸둥이님 8명 다 잘생겨서 행복했어요. 야~ 감사합니다. 볼 줄 아시네요. 만족하시나요? 야. 만족하십니까 재찬 씨? 아, 만족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빛나는 저희 DJ님들과 함께 해가지고 아유, 너무 행복했습니다. 맞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다음에 꼭 또 뵈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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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단체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오늘 경청에 찾아온 DKG였습니다. 지금까지 DKG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디케이지 보내드리면서 이 곡 띄워드릴게요. 디케이지의 유니버스. 디케이지의 유니버스였습니다. 네, 2022년 6월 5일 일요일 NF 경청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네. 오늘도 시간이 굉장히 네. 빠르게 가네요. 네, 이번에도 또 아이돌 게스트분들 모셔가지고 너무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텐션이 네. 확실히 약간 멤버분들이 많으니까 네, 텐션이 맞아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경청은 일요일 밤 10시에 찾아옵니다. 네, 자세한 건 경청 인스타그램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홈페이지와 경청 유튜브에서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또 이제 DKG 사인 앨범 당첨자는 방송 후 경청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DJ 추천곡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우디의 추천곡이죠.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곡은요. 이제 미연님의 드라이브라는 곡인데 오. 사실 제가 이 곡을 좀 저희 이제 차 안에서 이동하면서 좀 제가 노래를 아. 이 플레이리스트를 찾아보는 와중에 뭔가 이게 드라이브 그런 주제 같은 내용을 찾아보다가 이 노래가 딱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 플레이리스트에 딱 들어와가지고 또 우리 경친들에게 또 추천을 해주려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NIF의 정원 선우였습니다. 꿈속에서 봐요. Let's go! go.